와, 공기 좋다. 아유, 자기랑 이렇게 캠핑장 오니까 너무 좋다. 아, 자기야, 내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이 캠핑장 우리 이거 커플 데이트로 온 거 맞지? 당연하지.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인 리포터 아니지? 아니야. 진짜? 아니, 못 믿겠어. 자기야, 왜 그래? 찢었어. 꿈이 아니라니. 아유, 귀여워 정말. 근데 산이라 그런지 아무도 없네. 어머, 그러게. 아무도 없네. 은지야. 어우, 자기야. 눈 뜨면 안 돼. 나 부끄럽단 말이야. 아, 몰라. 아, 근데 은지야, 너 입술이 왜 이렇게 차가워? 나 수족냉증 있잖아. 이거는 손하고 발 아니야? 아,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마. 몰라. 자, 사진이나 찍어줘. 잠시만, 나 사진기 안 갖고 왔는데. 섹시하자! 저기요. 아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그 포토그래퍼 필충만입니다. 아, 사진 작가님이시구나. 빅토르. 고산시대 올라와서 고산병에 걸릴 수 있어 피톤치드를 빨리 치유하자. 빨리 치유해. 어머, 이제 괜찮아졌어. 작가님 너무 다정하다, 그치? 아, 뭐가 다정해? 도라이 같은데. 아, 저기요, 우리끼리 그냥 핸드폰으로 찍을게요. 예. 제가 잠깐 고산지대에 올라와서 산소가 좀 부족해서 혼동이 온 것 같아요. 저는 인물 사진뿐만 아니라 풍경 사진도 찍는 완벽한 포토그래퍼죠.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좀 보여줄 건가 보다. 까트. 우와, 멋있다. 아름답죠? 네. 보기만 해도 아찔한 아마존 사진입니다. 이거 직접 찍으신 거예요? 제가 찍은 거죠. 그리고 뭉클한 강아지 사진이에요. 우와, 잠깐만. 우와, 이거 엄청 유명한 짤인데? 제가 찍은 겁니다. 강아지가 아련하게 에이까트. 완벽한 에이컷을 만들어냈죠. 아우, 전문가시네. 그러면 우리 이거 은지도 이쁘게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한번 아주 열심히 찍어보도록 안젤리나. 안젤리나! 안젤리나, 나 충만이야. 나 필식만이나 기억 안 나? 네? 2004년도 영국 명문 사립학교 헤일리베리 셀리지에서 체스클럽에서 만나서 우리 체스판을 정복하면서 사랑을 꽃피웠잖아. 기억 안 나? 영국 명문 사립학교 학교? 저는 금연학교밖에 안 다녔는데. 내 첫사랑 안젤리나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녀와 체스판을 정복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근데 오늘은 당신을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은. 뭐 하는 거예요? 아이스 브레이킹. 진짜로 너무 세게 고집인 것 같아. 비사체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 에이컷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걱정하지 말아요. 아, 그러면 우리 은지 독사진부터 찍을까? 아, 그럴까? 부탁드릴게요. 제가 독사진을 찍어드릴게요. 이 숲속 향기와 가장 잘 어울리게 찍어드리죠. 카메라를 잡아먹을 듯이. 저에게 달려들면서 카메라를 따라오면 돼요. 알았어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섹시하자, 까트! 자, 좋았어요. 자, 까트! 아, 섹시하다! 까트! 자, 와일드하게! 까트!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까트! 아, 좋았어! 안쪽으로 까트! 까트! 텐트도 까트! 아, 저기요. 그냥 우리 그냥 커플 사진 찍을게요. 네. 커플 사진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숲속에서 두 분을 보니까 우리 여성분은 반지의 장 F의 공주 같고 남성분은 골룸 하려고 그러죠? 골목 식당 홍탁집 사장님에 닮았어요. 아, 정말 한 거야. 아주 완벽히. 아, 저 열받게 하고 있어. 어머. 갔다! 아, 완벽히 닮았어요. 아이, 저 장난해요 지금? 아이스 브레이킹. 따라해봐. 아이스 브레이킹. 홍탁집 브레이킹. 비서진은 그것을 이렇게 완성을 시켜줘야 합니다. 자, 내가 원하는 느낌대로 표현을 해주세요. 그럼 렌즈 속의 작품이 될 거예요. 네. 자, 잡으시고. 자, 섹시한 포즈로 갈게요. 섹시하게. 자, 남성분. 자, 못생긴 거 말고 섹시하게. 남성분 못생긴 거 말고 섹시하게. 자, 여자 한 번도 못 만난 거 말고 섹시하게. 자, 사타구니 꼬린내 나는 거 말고 섹시하게. 남자분, 야, 이 꼬린내 나는 야. 아니, 너무 심하시네.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아유, 미안해요. 내가 원하는 느낌과 어떤 표현이 그런 게 아니었는데 당신은 계속 따라오지 못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부터 좀 놀리는 거 같고. 제대로 찍는 거 맞아요? 한번 봐봐. 한번 찍은 거 봐봐. 제가 직접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죠. 까트. 뭐야, 이거 동네 아저씨처럼 나왔잖아요.
뭐야 이상...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뭐 이상하게 나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포토샵의 장인이죠. 원하는 대로 바꿔드릴 수 있어요. 그걸 좀 바꿀 진짜? 수가 있어요? 그럼요. 아 그럼 여기가 산속이니까 아. 좀 뭔가 약간 신비롭게 네, 신비롭게 바꿔주세요. 신비로운 느낌 네. 좋습니다. 갓다 완벽하게 신비롭죠. 아니 신비 아. 아파트 신비로 바꾸면 어떡해요. 이거보다 어떻게 더 신비로울까요? 아. 어떻게 더 신비로워. 아니 그런 신비가 아니라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좀 비밀스럽고 무얼 생각하는지 모르는 약간 시크릿한 느낌. 비밀스럽고 시크릿한 느낌. 네.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갓다. 아니 포샵으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나 지금. 당신의 완벽한 비밀이죠. 심지어 이건 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합성 맞아요. 아 왜 그래 안녕하세요. 뭐. 저희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소녀시대입니다. 뚜뚜루뚜뚜뚜 영양갱 베이베. 어머 야 얘들아. 어머 안녕. 야 니네 걸그룹 준비한다더니 여기 산속이 어쩐 일이야? 잘 안 돼서 산속 사는 컨셉으로 떡상하려고. 귀여워. 야 근데 옆에 남자분 누구야? 아 내 남자친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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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근데 은지야 남자친구분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얼굴에 벌이 많이 쏘였는데? 오, 잠깐만! 벌 쏘이다네 이거! 굉장히 직관적이야! 아니 뭐하는 거야? 다 안 쏘였어요! 아 냄새 나게 뭐하는 거야? 죄송한데 어머 근데 평소 냄새보다 훨씬 낫다. 아 진짜? 저기 작가님! 예. 저희 친구들이랑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제가 사진 한번 찍어드리도록 하죠. 야 우리 몰아주기 할까 몰아주기? 어 몰아주기 할까? 자 포즈를 집중해서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집중을 해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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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빅토리 앞에서 당신들의 수줍고 귀여운 요정미를 뽐내자고 뭐하는 거죠? 아, 작가님 그게 아니라 저희는 엄청 털털해가지고요. 뭐 그런 뭐 신비로운 요정미, 뭐 수줍음 이런 거 잘 몰라요. 네, 여성분들은 꽃 앞에서 수줍음이 많아지죠. 내가 이 꽃으로 당신들의 수줍미를 봉인해제 시켜주도록 하죠. 수줍미 우리 그런 거 없는데. 당신은 지금부터 나와 사랑이 싹 될 거니까 라일락 까트. 사랑이 너무 강력해서 미칠 것 같으니까 당신에겐 달리아 가짜. 당신의 사랑은 한도 초과해 내가 담을 수 없어. 존낸 지름 꽃은 꽃이다. 당신에게 내 사랑을 불태우고 싶으니 빨간 장미 가짜 섹시하자. 사진을 찍으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 깜짝이야. 좋았어. 깜짝이야. 야, 너 열받게 하는데 너 안 되겠어. 야, 너 이거, 야, 나 이거 사진기 버릴 거야. 어, 그러지 마라. 버린다, 버린다. 그러지 마. 버린다. 야, 이거 공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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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